안녕하세요. 에스트입니다. 카메라 앵글을 좀 바꿔봤어요. 오늘 똑같은 앵글 하니까 뭔가 이렇게 뭐랄까 생생한 느낌이 있어서 제가 조금 전에 있었던 몇몇 가지 일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제가 어제 보러 갔다가 지나가는데 인도에 그러니까 주차장과 이렇게 인도 사이에 조그맣게 어떤 남자분이 앉아가 있었어요. 쪼그리고 앉아가 있는데 그러면서 담배를 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나가면서 늘 하듯이 네, 숨 있고 손 가세요 이라고 지나가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딱 저한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나는 그 말에 나는 좀 이렇게 뭐라고 하지? I have a problem with that.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에 자기는 동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인가 했더니 사연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날따라 이 사람이 좀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그래서 자기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정말 있냐고 그렇게 자기는 그 고민을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자기 부모님이 지금 자기 부모님은 다 믿는 사람들인데 크리스찬인데 왜 우리 부모님이 지금 이렇게 몸이 아프고 아버지는 돌아가셨다고 했던 것 같고 이제 엄마가 이제 아파서 이제 이렇게 오드네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병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이렇게 장기적으로 가는 병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이 그렇게 두 분 다 예수를 잘 믿고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했는데 왜 그분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그래서 정말 그러니까 그 제가 당신 말은 이렇게 왜 좋은 사람한테 나쁜 일이 일어나고 나쁜 사람들에게도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불공평한 사정을 이야기하는 거냐 맞다 그래요. 예수를 잘 믿었으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축복해 줘야 되지 않느냐 건강을 축복을 이야기하겠죠. 근데 왜 이렇게 정말 중병에 걸려서 죽게 만드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사연이 좀 많고 이 사람이 뭔가 답을 구하고 있고 저에게 계속 이야기하고 싶어 하길래 제가 다른 일을 다 제쳐놓고 일단은 둘이 같이 그 인도에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앉아서 이야기를 계속 나누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또 막 이렇게 부모님 일뿐 아니라 자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최근에 뭐라고 하지, 이모나 고모도 죽었고,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서, 특별히 지난 5년 사이에 자기가 아는 사람들, 즉, 자기 친구가 6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5년 사이에 6명이 죽었다. 그것도 친구, 그 사람 보니까 나이가 알고 보니까 48살 밖에 안 됐어요. 50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직 젊은데 그 나이에 왜 친구들을 이렇게 줄줄이 죽었을까? 그러니까 좀 뭐라고 할까? 일반적이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했어요. 어떻게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어요? 무슨 병으로 죽었어요? 물어보니까 총에 맞아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참 뭐랄까? 일반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총에 맞은 거냐고 그건 아니래요. 5년 사이에 총을 맞았는데 전부 다 하나같이 총에 맞아 죽었다는 거. 어쩌다가 그렇게 맞아 죽었냐 어쩌다가 총에 맞아 죽었냐고 하니까 갱한테 맞아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조폭한테 총을 맞아서 죽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조폭이었냐 갱스터들이었냐 물어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전에는 나쁜 일을 많이 했대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6명이 갱스터였고 죽었다면 자기도 그 갱스터란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당신도 갱스터냐 하니까 지금은 아니라는 거야. 손댔다는 거예요. 다행히. 그래서 제가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당신 가족 안 도와주고 또 축복 안 같이 모이지만 사실은 당신이 당신도 그 사람들하고 같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다. 그죠? 정말 이렇게 갱의 삶, 그러니까 조폭의 삶은 자기가 위험 가운데 자기를 던지는 거잖아요. 자기들 하는 일 자체가 악한 일인들이니까 그럼 그런 비참한 최후를 맞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은 거죠, 보통 사람들보다.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이야기하니까 당신은 솔직히 어떻게 이렇게 살아남았냐, 하나님의 은혜로 가족들이 그렇게 기도를 했었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을 보호하신 거다,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수긍을 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대화를 할 때는 굉장히 뭐랄까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고, 이 사람이 이렇게 듣지 않겠다는 그런 고집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성경도 안 믿고 하나님도 안 믿고 마귀도 안 믿는다, 그런 거예요. 죽음 이후의 삶, 천국과 지옥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야기하면서 아마도 한 2시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1시간 반이나 한 2시간 이야기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딱딱한 그 인도에 있는 시멘트 바닥이 있잖아요. 그 조그만 이렇게 보드 경계지역에 앉아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상가 쪽이었는데, 상가하고 연결된 인도에 그 조그만한, 사실 거기 앉아있기 불편한 자리예요. 솔직히 복음 전하다 보면 시간 가는지 모르고, 또 제가 이렇게 뭐라고 할까 되게 불편함을 모르는 거예요. 얘기 끝나고 나니까 엉덩이가 정말 굳었어요. 엉덩이가 완전히 그 시멘트 바닥하고 닿았던 그 압박 때문에 완전히 납작해진 느낌. 정말 엉덩이가 아프기 시작하는데, 근데 그때까지 모르고 있을 정도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복음의 열정, 그 영혼에 대한 구원의 열정 때문에 이런 걸 다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왜 그랬냐, 그러니까 왜 여섯 명이나 데려갔는 내 친구들을.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게 하나님이 잘못이냐. 솔직히 제가 그랬어요. 물론 사랑하는 사람들을 죽음으로 잃는 것은 아프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죽음이란 것은 어느 누구에게나 임하는 것이다. 우리 인생에 기다리고 있는 거다. 그것도 우리에게 정말 미리 예측할 수 있는, 미리 알려주는, 예고하는 것이 없이 갑자기 닥치는 게 죽음이다. 죽음은 꼭 악한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선한 사람, 그러니까 착한 사람, 그러니까 좋은 사람에게도 죽음은 닥친다. 그것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에게 나쁜 일이 생길 때 몸이 아파서 이렇게 질병 때문에 고생하는 것이 이렇게 악한 마귀가 이런 질병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이유도 있지만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의 때가 돼서 우리가 죽는 거는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당신이 하나님을 먼저 알고,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기적을 이루신다. 그래서, 믿음으로 한번 기도해보라. 가족을 위해서, 엄마를 위해서 정말 뜨겁게 기적을 주시길 위해서 기도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치유를 주실 수 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 안 하셨을 때는 또 하나님 또 다른 뜻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노력해봐야 되지 않는가, 그 치유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봐야 되지 않는가, 그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조폭 생활이란 것이 죄 짓는 생활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해코지하고, 일반적으로 노동을 해서 일을 해서 돈 버는 것이 아니라 나쁜 일을 하는 거잖아요. 마약과 관련된 일하고 폭력적인 일을 관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일이잖아요. 죄를 짓는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죄에 대한 심판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삶이 그렇게 인생을 너무 일찍, 이룰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빨리 손을 뗐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자기는 지금은 착하게 산다는 거예요. 물론 가족들의 기도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셔서 그 조폭 생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지금은 이제 좀 더 조용히 편하게 살려고 하는 거죠. 그 좀 예전처럼 악하게 살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예전에는 악한 일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 조폭 생활이면은 당연히 얼마나 나쁜 짓하고 살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저 그랬어요. 당신이 이렇게 지금은 나이도 들고 그래서 이게 뭐 예전처럼 나쁜 짓을 안 하고 좀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선해지고 또 이렇게 이전에 했던 과거의 잘못들이 없어지는 거냐고 그 죄들이 없어지는 거냐고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이 나중에 다시 심판하신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해서 태어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지고 그리고 세상에서 계속 죄를 짓고 그리고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고 그 이후에 지옥이라는 곳에 가서 형벌을 받는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려고 하신다. 우리가 죽기 전에 심판받지 않도록 죄를 용서 안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예수를 통해서 주시고 계신다. 그래서 지금 당신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죄 용서 안 받아라. 그래서 천국 갈 준비를 해라.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거는 잡상간이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 하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일단 듣고 있어요. 그래서 뭐랄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성경 어떻게 믿냐, 성경이 진짜 어떻게 믿냐, 또 당신 말을 또 내가 어떻게 믿냐. 그래서 제 이야기하는 건 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적어도 읽어야 되지 않겠냐. 성경에서 지금 처음과 지옥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죽음에 대해서 우리 다 죽음이 있다는 거 알잖아요. 우리가 뭐 외면한다고 해서 죽음이 안 오는 거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죽음에 덫에 걸리게 되었는 날. 근데 우리가 죽음이 언제 온지도 모르는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죽음 이후의 세계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준비하라고, 놀리지 말라고, 갑자기 당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조건 안 믿고 덮어두기보다 정말 당신이 적어도 알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만약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집 근처에 새로운 이렇게 식당이 생겼는데 그 식당이 그 식당 음식에 대해서 내가 다른 일반 식당들하고 다 똑같겠지 뭐 그게 그거지 뭐 판단할 수 있느냐 그러고는 그럴 수 있느냐 이렇게 또 다른 사람들이 가서 먹어보고 그 사람들의 평가를 내 평가로 내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되겠느냐. 왜냐면 사람마다 다 의견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가장 정확한 건 자기가 가서 직접 그 음식을 먹어보고 평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가게에 가서 식당에 가서 음식을 시켰어요. 시켜놓고는 그래 딱 쳐다보고는 그릇을 이렇게 음식을 쳐다보고는 그래 나는 이 딱 보니까 알 것 같아 그 맛이 어떨지 뭐 대충 알 것 같아 그러고 나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먹어봐야 되죠. 그것도 조금만 보고 알아요. 끝까지 다 먹어봐야 되죠. 그죠? 첫맛 끝맛이 있는데 근데 우리가 대충 맛만 보고 그럽니까? 극장에 가서도 영화를 볼 때 우리가 앞에 조금만 이렇게 서론 부분만 보고 나오나요? 그래서 나 다 알아내요.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전체를 끝까지 봐야 되죠. 또 영화는 어떤 영화들 보면 반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끝에 가서 완전히 스토리가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솔직히 우리 영화를 볼 때 처음부터 안 보면 중간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내용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죠?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전체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부분의 하나님 없다 생각하고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성경을 읽은 적이 없어요. 읽어봤자 조금 읽어보고 아니면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요.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천국과 지옥 얼마나 이렇게 극과 극인 세계입니까? 이것도 영원하다는데 그 만약에 사실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내가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읽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체를. 근데 성경 조금 읽어보고 내가 다 안다. 수박 겨닫기처럼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끝까지 읽어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당신이 먼저 읽어보고 결정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에는 안 믿는다 어쩌고 저쩌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러면서 저보고 하는 말이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어느 날 내가 너무 힘든 날들 겪은 날들은 반드시 내가 정말 왜 이런가, 하나님 정말 있는가 막 이런 마음의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문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저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대신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이거 무슨 뜻이냐 그러는 거예요. 제가 당신 정말 이건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한테 지금 당신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 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천국에 가라고 지금 당신을 이렇게 두고 계신 거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당신이 지금 의문하고 있으니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나 막 그렇게 의문할 때 하나님이 답을 주려고 하시는 거 아니겠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이야기가 끝날 때쯤에는 이 사람이 그러면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다 그런 거예요. 집에 가서 읽어보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당신은 성경을 읽을 뿐 아니라 기도해야 된다. 예수를 한번 영접해보라 그랬어요. 식당에 가서 새로운 식당에 가서 새로운 음식을 먹어보는 거 정말 먹어보고 정말 그 집이 정말 맛있는지 없는지 내가 직접 평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맛있는 곳이면 내가 단골집을 얻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맛없는 식당에 가가지고 정말 실망하고 돈 돈대로 쓰고 또 다른 데 가서 또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얼마나 짜증나는 일입니까? 근데 내가 맛집을 발견했다. 정말 가격도 좋고 정말 맛있어요. 그 집은 뭘 시켜도 맛있어. 그죠? 그러면 그런 집 있으면 거기만 가면 되잖아요. 계속 거기만 가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성경을 읽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않고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의 어떤 부정적인 생각에 내가 그냥 떠밀려간다? 참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고 하셨어요.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찾아보고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찾아보지도 않고 남이 강남 가니까 따라가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의 길 천국 갈 수 있는데 그 길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 이름이 몬도예요. 그래서 친구를 위해서 제가 또 구원받으시도록 기도했고 오늘은 또 제가 지나가는 길에 미장원에서 여자분이 두 명 나왔어요. 그러니까 둘 다 잠깐 브레이크 타임에 나와서 바람을 쉬고 있는 것이었어요. 담배를 물고 그렇게 쉬고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한마디 또 던졌죠. 천국의 초대를.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했더니 한 명은 그 말에 바로 돌아서더라고요. 그래서 미장원으로 돌아가요. 다 아는 이야기인데 뭐 새로운 이야기 아니면 들을 필요 없어. 다 알고 있어. 그러면서 가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마음이 강팍한 거죠. 그리고 한 사람은 금발 여잔데 좀 보니까 산전수전을 다 겪은 그런 얼굴이에요. 근데 그 여자분이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회도 다녀요. 근데 담배를 탁 몰아본 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당신 믿는 사람이면 전도하세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특별한 은사가 있는데 예언의 은사 같은 거 사람들한테 그런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특별하게 자기에게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라고 자기 이야기하더라고요. 사람들한테 그 사랑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그의 은사라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그러면 그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십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모르겠냐고, 당신하고 지금 서서 이야기,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는 게 사랑의 표현 아니냐고. 그러니까 아까 그 사람이 휙 하고 갔잖아요. 아, 나한테 뭐랄까 영향가 없는 이야기네 하고 샥, 제가 판단하고 샥 돌아갔잖아요. 일종의 조금 룰장 매너 없이 시간 낭비하기 싫다 그지. 그랬는데 자기는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표현 아니냐 이거죠. 제가 그런 의미 있으면 저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을 위해서 제가 시간을 주고 있으니까, 날씨도 덥고 갈 길이 바쁜데 제가 제 걸음을 멈춰줬잖아요. 이 사람을 위해서 옆에서 담배도 피고 있는데 옆에서 담배 냄새 저도 맡으면서 왜 그러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제가 그 이야기 하기 전에 왜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데, 하나님의 주신 그 임무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뭐 열심히 일하는 거 있잖아요.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거,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생존의 도구로서 하는 것일 뿐이지, 그것이 우리 삶의 전적인 목적이 아니거든요. 이유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특별히 그걸 더 잘 알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니까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대부분 사람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아예 안 읽잖아요.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뭐 성경을 덮어놓고 종교생활을 잘 빼고.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임무가 있는데 그 임무대로 살고 있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한 말이, 나는 그것이 사랑이다,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그 사랑을 사람들한테 준다. 그런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건 거죠. 친절하게 한다는 이거죠. 매너 있게. 그것도 좋지만 제가 말한 거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한테 이야기해 주는 거,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국 가는 길이고 하나님께 가는 길이다, 죄 용서 받는 길이다, 이거를 알려줘야 된다는 거. 이것이 하나님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사명이다, 우리가 해야 될 임무다, 직업을 떠나서. 왜냐하면 이 복음이란 것은 이렇게 메시지이기 때문에 입술로 전해져야 된다. 그랬는데 그냥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전한다는 것은 뭐랄까, 당신이 정말 이렇게 착하게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당신을 통해서 예수를 발견하겠느냐, 당신을 통해서 천국 가겠느냐, 아니면 당신을 통해서, 당신의 그 친절함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이라고, 용서받는, 죄 용서받는 유일한 길이라고 그들이 깨달을 수 있겠느냐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많은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렇게 복음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자기 식으로 해석해서 나름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 의로워지는 거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는 거예요. 제안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럼 신사님, 제가 어느 교회 다니냐 하니까, 어떤 교회 다니는데 자기는 주로 어떤 목사를 이야기하더라고요. TD 제이크라고.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는 목사들 중에 한 사람이에요. 유명한 사람인데, 흑인이고, 등발 있고,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해요. 그 사람의 설교를 많이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 사람이 텔레비전에 설교를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 나는 잘 안 믿는다, 그 사람 조금 신뢰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왜냐면 그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많은 유명한 설교자들은 대부분의 prosperity gospel, 기복신앙을 가진, 그 기복신앙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주로 말하자면 여러분, 그 왜 이 세상에서 축복, 그러니까 물질적 축복 이런 것을 많이 강조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굉장히 부유합니다. 굉장히 부자예요. 그 목사가 부자다, 교회가 부자다, 그거 좀 뭔가 성경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
진짜 막 맨션에 펜션에 살고 아주 부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그 헐리우드 스타들 있잖아요. 그런 유명한 스타들, 돈 많이 버는 스타들, 떼부자들, 그런 사람들이 사는 집들 있잖아요. 아주 큰 별장 같은 집, 별장에 막 풀장 여러 개, 부지도 엄청 크고 막 그런 거, 이게 그런 데 사는 거예요.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돈을 끌어모았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이 밖에 조금 예민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거 목사들이 어떻게 돈을 버냐, 목사들이 그 교회 당연히 헌금으로 돈을 버는 거 아니냐, 생활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우리의 책임 아니냐, 믿는 사람의 책임, 교인의 책임 아니냐,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죠. 교회는 교인들을, 예수 믿는 자들의 그 믿음의 표현으로 우리가 헌금을 드림으로 인해서 교회가 운영되는 거죠. 그렇게 목사님이 생활하는 건데 지나치게 그 사람들 부유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 사람이 빨리 들어가야 돼. 이제 여기도 여기 길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에게 뭐 정말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해주고 싶었지만 정말 시간이 너무 짧았어요. 아쉬웠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사람에게 그런, 그러니까 텔레비전에 나온 유명 목사들 너무 신뢰하지 마라. 당신이 스스로가 성경 말씀을 정말로 가까이 해야 된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직접 배워야 된다. 직접 그 당신이 그 성경 기준이 없으면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성경 말씀을 막 이렇게 다르게 해석하면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목회자라고 달랑이 살아야 되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말이 아니에요. 목사와 목사님 가정도 솔직히 이렇게 생활 어렵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너무 지나치게 부자로 사는 거, 그게 위험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타락하려면 멸망의 길을 가려면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초스피드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돈 욕심을 부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서 그런 걸 많이 보지 않습니까? 많은 사건, 사고들 보면 돈 욕심 때문에 정말 자기 인생들 버리는 사람, 자기 인생들 완전히 종치는 사람 많잖아요. 생명도 있고, 뭐, 아시잖아요. 정말 사랑하는 자들의 목숨도 아삭하고, 그 보험금 달라고 막, 참, 인간이 악한 길을 참 많이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 돈 내대 욕심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그 헛된 돈 욕심, 솔직히 말하면 대부분의 우리, 이 세상을 사는 우리들은 다 그 돈 욕심에 붙들려 살아갑니다. 그 미친 걸음을 살다가 인생을 허비하고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언젠가. 그러니까,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물질에 묶여 살아요. 그렇지 않아요?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고, 돈 때문에 많은 내가 원치 않은 일을 하고 죄를 지어요. 돈이 사람을 참 괴물을 만듭니다, 여러분. 돈은 있어야 되지만 돈에 대한 욕심, 돈을 지나치게 갖고 자는 그런 욕심이 내 안에 있으면 정말 그걸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거 절대로 여러분의 삶을 행복하게 해줄 수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의 삶을 멸망의 길로 데려갑니다. 끌고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들 솔직히 교회를 하면서 돈을 벌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거든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 천국으로 데려가, 천국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길인데 세상에 어떤 일보다 참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이것이 돈 욕심과 결탁돼 버리면, 그러니까 그 교인들을 이 세상적인 방법,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최고는 돈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최고의 관심은 돈 아닙니까? 세상적인 성공, 이 모든 거, 그것이 다 돈과 관련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늘나라, 천국은 돈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돈을 섬길 것인가, 내가,
목요일 날 내가 일을 해야 돈을 버는데 저희가 교회 나가면 내가 이거 포기해야 되는데 그래서 포기 못해가지고 돈을 포기 못해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돈을 포기하지 못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지옥을 선택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물론 그거를 부인하고 싶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죽음은 언젠가 옵니다. 하나님 심판이 그런 뒤를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맺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지옥이라는 형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 돈, 정말 그 잘난 돈 죽으면 다 끌어갑니까? 다 놓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천국을 가르쳐줘야 될 목회자들이 이 세상적인 이 물질, 돈, 돈에 정말 욕심으로 눈이 뒤집어져서 정말 그 영혼들을 이용하는 그런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 떠나고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자기들은 떵떵 부리면서 삽니다. 성경에 보면은 목자와 거짓 목자들이 있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 방법 중에 하나는 그 목회자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걸 보면 됩니다. 그의 특별히 물질 생활, 정말 그가 이 세상에 많은 물질을 쌓아두고 물질의 욕심을 갖고 있느냐,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 방법으로 살고 있느냐. 하나님 방법으로 사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목사 같으면, 그런 하나님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같으면 이렇게 하늘나라의 관심을 갖게 되죠, 천국에.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은 잠시잠깐이고. 그래서 천국에 많은 물질을 쌓아둔다고 했어요. 믿음으로, 봉사로, 또 물질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고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 많은 물질을 쓰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도 가는 거 아닙니까? 내가 정말 신발을 좋아하면 신발을 엄청, 돈이 비싸더라도 신발을 엄청 사는데 돈을 아끼지 않고 쓸 것이고, 그죠? 내가 노름을 좋아하면 정말 돈이 아까운지 모르고 노름에 막 돈을 막 퍼볼 것이고.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관심이, 내 관심이 어디 있느냐, 물질로 잘 이렇게 증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이 천국에 있으면 물질을 그날에 막 쌓아두려고 할 거예요. 하나님 방법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방법은 내가 막 움켜쥐는 게 아니라 흘러보내는 거거든요.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 이제 선한 일에 막 쓰는 거예요. 헌금하고 많이 막 그러는데 뭐 세상 방법은 뭐냐면 움켜쥐는 거거든요. 근데 그 움켜쥔다고 해서 내가 영원히 내가 소유할 수 있느냐, 아니란 거죠. 근데 천국에다가 쌓아준 사람들은 영원히 그것을 소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는 나라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이라면 이 세상에 뭔가 소유하려고 그렇게 바둥거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막 그냥 정말 큰 집 가지고 어리어리한 집을 가지고 막 멋진 차를 가지고 막 뜬뜬 부리고 막 이렇게 정말 늘 먹고 마시고 이렇게 욕심 부리는 육신적인 삶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관심이 그게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들은 정말 선한 일을 위해서 막 물질을 귀하게 씁니다. 근데 이 세상에 아직 마음을 두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그런 명예와 인기 추구하죠. 그리고 많은 물질을 쌓아둡니다. 여기 좋은 집 사고 현금이 들어오면 그것을 자기한테 쓰는 거예요. 자기와 자기 가족들에게. 그러니까 큰 집에, 지나치게 큰 집에서 살고 화려한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중에 많은 숫자가 이렇게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유명한 목회하고 또 이게 뭐라 그러지, 전도사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자기들 설교하면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물질적 축복 받고 싶으면 막 헌금을 하라는 거예요, 자기들한테. 그러면서 그 뭐냐, 계좌번호 알려주고 막 이렇게 도네이션을 받습니다. 강조해요, 그렇게. 우리 같이 일반적인 교인들은 정말 그들이 너무나 말빨이 세니까 유명하잖아요. 유명한 설교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카리스마가 있어요.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 지혜로 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카리스마, 자기 자신한테서 나오는 그런 말빨로 사람들 휘잡잖아요. 성경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말빨에 속아서 그 사람들한테 막 헌금들을 하죠. 자기들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자기들은 아직까지 남의 집에 씹방살이하고, 그죠? 그러면서도 정말 아낌없이 헌금을 하죠. 근데 그들은 그 돈들 가지고 자기들의 재산을 막 불려가는 거예요. 지나치게 화려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 그걸 모르죠. 근데 정말 알고도 계속 따라간다는 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나 예수님 제자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다들 복음 전하는 데만 집중했고, 예수님 전하는 데만 집중했지, 다 정말 거의 보면은 거린처럼 살았어요. 예수님도 집 한 채 갖고 사지 않았고, 물론 그분이 가난하게 사신 걸 우리에게 부유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이유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의 헛된 것에 우리가 마음을 두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정말 우리가 잠시 잠깐 이 세상에 마음 두지 말고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고 그날을 향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살 건데, 근데 사람들은 이 땅에서 이 잠시 잠깐 여기서 어리석은 삶을 삽니다. 그리고 몇몇 이런 목회자들이 사람들의 그 피땀 같은 그 헌금을 가지고 자기들 배를 채우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들의 그런 행위들을 보면서,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난다 했으니까, 그들의 행위들을 보면서 그들이 바로 거짓 선지자라는 것, 거짓 목자라는 것을 자신들 스스로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이 정말로 진정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목자라면, 그러한 하나님의 그 종들이라면 예수님처럼 해야죠. 제자들처럼 살아야 되죠. 정말 헌신했잖아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헌신하셨고, 제자들도 죽기까지 그들은 복음만 전했습니다. 정말 가난하게 집 한 채 갖지 않고 그들은 자기 목숨들 던지면서까지 천국을 향해서, 왜냐면 천국에 저들의 마음이 있었으니까요. 그게 진짜 아닙니까? 목사님들, 교회들 솔직히 왜 이 땅에 있습니까? 천국을 소개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그 걸음을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받고 천국 가라는 거예요. 천국을 소개해 주는 것인데, 천국을 소개해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 막 마음을 두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이 세상에 막 많은 것을 쌓아두고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게 합니다. 네. 여러분, 아무나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성경 지식이 없으면, 나는 누가 성경을 가지고 그 이야기를 조금 다르게 해석해서 현란한 말씀씨로 이야기해서 우리를 속이지 못하도록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잖아요, 여러분. 누가 나눠 사랑해 한도 그게 정말 진정한 사랑일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거짓말 많이 하잖아요. 말은 이렇게 믿을 수가 없어요. 그 말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 우리가 수긍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사랑이 증거가 되는 것이고, 정말 사랑한다면, 그죠?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노라 그러면서 말로만 하셨어요. 성경에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으로 표현해 주셨잖아요. 그 희생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것처럼 목회자들이 또 예수 믿는 자들이 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거는 다 가짜입니다. 가짜 믿음입니다. 자기가 자기 삶에서 정말 그것을 자기 삶에 뭐라고 할까? 그 어플라이 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적용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여러분 잘 이렇게 자신의 신앙도 점검해 보시고, 또한 나를 가르치는 목자, 나를 가르치는 내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나 어떤 신앙단체나 이 모임들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정말 가고 있는지 매 순간 점검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 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키고 또한 우리 사랑하는 자들, 주변에 있는 자들을 이렇게 도울 수 있는 우리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합니다.